일단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많이 오고 또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온다는 거는 제가 설명을 여러 군데서 아마 드렸고 또 드리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어떤 성격의 분들이 공황장애가 걸리나요?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. 뭐 특별히 아주 딱이 성격에 잘 걸린다 이렇게 나온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좀 완벽하기를 바라는 분 있잖아요. 완벽주의자, 아주 꼼꼼하게 뭔가가 좀 빈듯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이 공황이 잘 옵니다. 왜냐하면 항상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. 공황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올수 있다라는 건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누구한테는 어느 정도는 있다 이거예요.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? 아무리 신경을 써도 나한테 드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막을 순 없잖아요. 근데 조금 뭐 여유로운 분들은 그냥 그게 들어왔을 때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는데 아주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강박적일 정도로 완벽을 원하는 분들은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잘 견디지를 못하세요. 그런 분들은 공황의 기미, 갑자기 내가 숨이 차거나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신호로 보세요. 열 가지가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가 어긋났다 이거죠. 그러면 막 불안을 훨씬 더 심하게 느끼십니다. 그러니까 아주 완벽주의적 성격, 또 강박증적인 요소, 또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공황이 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. 우리가 소위 편견 중에 하나가 공황이라는 것은 좀 게으른 상태에 있는 분들,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 잘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내가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, 또 그동안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하게 일처리들을 완벽하게 했던 분들한테 오히려 공황이 잘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.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약해서 온 병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. 또 우리가 항상 또 프로그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뭔가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오히려 불안을 또 공황 증상을 내가 느낄 때또 바라볼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.